나이로 70세죠. 그 노회한 그 정치인이자 그 개인적인 컴플렉스를 평생을 안고 집착해왔던 그 왕에 대한 느낌, 이런 전체적인 어떤 그 관객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전달을 시키는 것이 배우로서 가장 큰 그 비중이랄까, 중점을 두었던 것 같습니다. 저 작품에서는 그냥 소시오패스죠, 그 친구는. 네, 이 사도는 어떤 울화, 답답함, 서운함, 이 비롯된 어떤 잘못된 발현이죠. 광기로 그게 뭐 울분에 막 차 있어서 숨었고 테이블을 확 엎어버리는 그런 상태로 끊임없이 억압돼 있는 상태로 갑갑증을 느끼면서 그게 울분까지 쌓이며 인정받지 못하고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로 살아가면서 광기로 빠져드는.